다시 켜. 어? 이건 대중이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진작가 치는 수고 명품 가게인들 사진작가 치는 명품인들 사동신이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부터 1975년이야. 야, 미치겠다 야. 내가 옆에서 일해야 되는 나이가 젊었어. 아니, 아 병원 가더니 병원 또 몇 번 더 들어가야 하겠어. 안녕하세요. 우리가 작년에 송년 모임을 갖고 2015년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찾아뵙죠. 근데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너무 저도 기분이 좋고 좋네요. 근데 그동안에 참 저기 뭐야 우리가 3개월 만에 한 번 만났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안 본 사이에 좀 몇 분이서 조금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또 운영자이신 우리 혜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또 입원해갖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냥 많이 완쾌되셔갖고 이렇게 모임도 나오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응원의 박수 저 앞으로 더 저 건강하시고 더 활기차게 사시라고 박수 좀 주십시다. 혜리님 건강 건강. 지금 활동하시고 계시는 그 이상훈 감독님께서 작년인가요? 제가 12월달에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여자가 병원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고 막 그 공연 촬영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돈도 못 버시고 막 그래갖고 병원에 계속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촬영도 하시고 그러니까 참 제가 기분이 좋고 앞으로 더 활기차시고 또 앞으로 연예인이나 또 여러 사람 그 촬영하시는데 많은 또 발전을 있으시기 바라면서 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카페 기장님이시고 또 회장님이시고 우리 작가님이 와 이번에 너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병원에 계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카페지기 이 카페 모임 때문에 지금 외출을 하시고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행이라도 이제 작가님이 아직 식박을 덜 빼셨어요. 수술한 자리가 자국이 그래서 좀 작가님 이해하실 때는 몸을 조금 이렇게 돌리시고 조심하셔서 걸으시고. 아무튼 우리 작가님 앞으로 더욱더 저 건강하시고요. 좀 좋은 일만 있으시면 좋겠고요. 또 올해 이제 2015년 이제 처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카페 모임이 이제 우리 올해 이제 카페지기가 우리 카페 모임이 더 발전하고 또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의 가정과 평화, 가정의 평화와 밖에 있는 일과 모든 것이 건강하셔서 예, 발전이 있고 또 무궁화 발전이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작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공주분이랑 이용을 하고 우리가 하고 위시해서 우리 공주분이 정말 참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공석에 병원 입원 제가 3월 12일 날 입원해서 지금 이달 30일 날 입원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파편이 바뀌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리도 바뀌었고 제가 오늘 외출을 얻어가지고 일단 저녁 8시까지거든요. 좀 더 기대해야 들어가서 30일 날 입원할 때까지 우리 회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카페에서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카페라는 것은 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글을 댓글을 쓰는 사람이 저는 제일 좋아하거든요. 또단체 댓글을 쓰는 사람들 추천해서 선물을 드릴 겁니다. 이건 제 개인 돈으로 제가 드릴 거고 앞으로 글을 쓰실 때 원주공주마마님이 자주 오십니다. 글을 쓰시거든 그 밑에 원주공주마마님 연세 85세입니다. 원주공주마마님 쓰실 때 누님이든지 뭐 어떻게 엄마든지 고맙습니다. 그 댓글을 써서 쓰시면 그 밑에 사람들도 댓글 쓰잖아요. 그죠? 댓글 쓰게 되면 서로 기분 좋고 내가 다음에 와서 들을 때 아 누님이 보실 때 아 참 잊지 못해 혜리가 나한테 인사 쏘구나 그렇게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글이 막 올라갈수록 카페에 이제 우수 카페가 되면 1년에 기업이 좀 나옵니다. 30만인가 60만이 나오거든요. 저도 앞으로
우리 카페 그리 파칭 내가지고 좀 이렇게 회원들한테 좀 이렇게 길을 터주는 거를 방향을 해줘야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6월 달에 6월 13일 날 정기 모임이 될 것 같은데, 6월 14일 날이 우리 카페 조미애 씨가 음력 4월 27일 생일이고, 저도 음력 4월 27일, 6월 13일 저도 생일입니다. 그날 우리 야에서 우리 요리사 조미애 씨가 음식을 잘 만드니까, 남자부터 힘을 떠더라도 고기든지 생고기 사서, 고기든지 뭐 오리고기든지 사서 야에 가서 이 샤먼 할 수 있도록 남자분들이 소주 좀 갖고 오시고, 좀 이렇게 협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혼자 힘은 안 되거든요. 야에서 가서 좀 뭐야 직접 만드는 음식 넘어가면서 오래 버리고, 네, 그렇게 하면 계획을 오늘 좀 딱 누임하고 이렇게 오늘 잡시다 짜고, 일단은 지금부터 각자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사 좀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자 여기서 자 우리 저 뭐야 큰용님. 네. 큰용 오십시오. 우리 큰용님 제 카페에 부산도 제가 이 보답으로 가서 브라시를 이끌고 이 보답을 아까 해는 못습니다. 여기 천정한 자리 아닌데요. 이걸 몰고 그리고 어디 저하고 같이 샀습니다. 병기를 같이 자고 같이 왔고, 그래서 오늘 우리 회원들 위해서 일부러 부산서 아까 형도 오실 때가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저녁에 기분 좋게 놀러 가시다 하면 좋았는데 기쁜 얼굴로 대해주시고, 부산에 가시니까 큰 형님 꼭 찾으시면 심심한 사시니까 뱅지 먹고 다니 뱅지 705 먹고 다니시다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전국에 카페가 여러 수만 개고 또 사진 작가님도 참 많죠. 그런데 저도 이 카페를 운영을 하고 제가 컴퓨터를 만지지만 아마 사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최 작가님만큼 작가는 분 아직 안 봤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는 입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존경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형님 병원에 계신다 해서 어쩌나 싶어가지고 오늘 뭐 북쪽 이거 뭐 이렇게 정보에만 나오면 또 인사 안 할까 해가지고 직접 이제 병원에 제가 명문화를 하고 또 같이 옆에서 또 자리도 같이 했다가 그래서 사실 같이 이분을 조언해가지고 잠시 또 나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여러분들도 아마 이 최작가님이 아마 좌석에서 만났을 것 같거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하면 꼭 뭐 기분이 안 좋거나 다 누구나 다 기분 좋게 할 수는 없고 각자가 서로 협조를 하면 아마 저희 모임이 들어갔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사진작가 우리 최정수님 카페에 무한 발전을 바라면서 저는 멀리 상도 부산에서 올랐습니다. 제 이름은 큰용이라고 하고요. 큰용. 큰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 이제 태몽에 이제 용금을 꾸고 이제 아들을 낳았다 해서 클석자 용용자 우리말로 파대해서 그냥 큰용 이렇게 아버지도 이제 큰용을 어머니도 꿈꾸면서 큰용이 한마디 큰용 큰용을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제가 자랐어가지고 그 용궁을 꽂다 해서 큰용을 가시고 앞으로 부산에 오시면 큰용이라고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이미지랑 뭐나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연락하시면 한국의 동의는 연락을 선것 대응을 하겠습니다. 큰용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그 대단한 신분이세요. 그러니까 목포, 뭐 어디 전라도, 뭐 또 전국, 또 경상도 아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정기 공연을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이고, 그 예능계통으로 굉장히 소질이 많이 드신 분이에요. 네. 참 대단한 신분이세요. 네. 그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그리고 공연을 하니까 제가 내 이름으로 큰용바다 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에 부산 앞바다 광안리나 송도에 금년에 작년에 오해했고 금년에 6회째예요. 6회째 큰용바다 축제를 7월달 3년을 만났는데 저희가 정성껏 애들이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수님도 오셔가지고 전국의 가수님 제가 한 30분 제가 와서 축하를 해요. 우리 카페에 그래서 우리 큰용 바다 축제 때 노래를 부르시고 솔같은 우리 가수 송나 한소라 뭐 많겠죠.
그런 분들, 영수연 예. 그런 분들 정도에 대해서 아, 그래요? 또 그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그래 하시고 가수를 신청하시면 제가 기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그 반가운 손님이 오셨어요. 진짜 그 응답내시느라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음반 장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하려고 홍보도 할 겸 그 여러분들 또 찾아뵙고 인사드릴 겸 그러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가수 박현정 씨 오셔서 조금 소개 좀 해주세요. 타이틀곡 세 곡입니다. 아, 내 말이 할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가수 박현정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들게 됐거든. 여기 계신 우리 총무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참석해서 같은 회원을 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타이틀곡 낸 거는 하얗고 사랑하고 내 마음 알지 두 곡입니다. 이제 CD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연결됐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제 곡 들어보시고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니 잠깐 그냥 연속적으로 그냥 가수분들 소개하고 다음으로 가죠. 그런 게 어때요? 네. 우리 가수 원사랑 씨 10점 대본으로 유명하시죠? 방송활동 정말 열심히 하시고 뭐 열정이 기대하세요. 네, 나오세요. 네. 사랑 사랑 원사랑 제 이름은 원사랑입니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제 이름을 원사랑으로 지었고요. 10점 대보탕이라는 노래로 이미 우리 동네에서는 떴습니다. 그리고 전국 고속도로의 관광 메들리에 10점 대보탕이라는 노래가 많이 수록되어 있고요. 금영 노래방에 가도 10점 대보탕이라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10점 대보탕이라는 노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은 소리니까 받지 말고 날려버리자는 노래인데요. 이 가사말은 잘난 이 온사랑이가 썼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릴 때는 이목구비가 이뻐야 여자는 이쁜 얼굴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서방님한테 맞아도 보고 때려도 보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아는 바로는 사람의 얼굴은 이목구비가 이뻐야 이쁜 얼굴이 아니라 표정이 이뻐야 이쁜 얼굴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한 손해니까 날려보내자 이런 가사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사모님이 혹시 때리시더라도 저는 밤새도록 사모님한테 두드려 맞아도 그 다음 날이면 빵긋빵긋 웃는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제가 사모님을 위해서 웃는 게 아니고요. 저 자신을 위해서 웃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최정수 작가님께서 지방방송을 하시는 관계로 제가 지금 잠깐 말꼬리를 잃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가수 온사랑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제가 작사를 했기 때문에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제가 돈이 벌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저 혼자 쓰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위님 운영자이시는 우리 1위님 잠깐만 나눠보세요. 혜린이 운영자이시고. 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몸이
아유, 안녕하십니까. 혜진이라고 합니다. 호호, 치고치고.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 최정수 작가님 그 카페에 모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하여튼 그 짧은 시간이라와 즐겁게 드시고 하여튼 건강하게 보내시는 걸 저는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인기 가수 주호님이 참석하셨어요. 남자 가수님. 네, 네, 좀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를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 예, 아깝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주호입니다. 최종수 작가님 이 모임에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 사랑운동에서 라이브 10월 주고 재미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좋은 길 말해주신 제작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좋은 모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카페에 어떻게 보면 어머님 같고 또 언니 같고 정말 이렇게 밑에 사람 다 두꺼려주고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덕담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로 제가 존경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유 오늘 저기 뭐야 우리 원종공주 저 반만이 오셨습니다. 정말 잠깐 일어나셨어. 오호호 좋아 좋아. 전기에서 근무를 일등으로 했던 친구들이야. 저도 옆에 스타일 찾으세요. 저는 전기에서 꼴찌 했고요. 이 친구는 1등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요. 네, 낯선데요. 네,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자동차가 대세겠다. 자동차 쪽에 제가 관련된 특허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자동차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판매를 하려고 해도 다 좋다고 인정을 하는데 사주지도
안 한다는 거죠. 판매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판매를 몇 년 동안 해보지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조하는 시대와 판매 시대가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디어로 선물을 거자 이제 포인트 카드를 제가 이제 한 8년 전부터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최고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됐잖아요. 휴대폰 시대가 됐어. 휴대폰에 누구든지 3분 안에 연자를 쓰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카톡으로 날려줄 수 있게끔 제가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직거래 장소와 모든 거 지금 교차로에나 가로수에 명함 크기로 광고를 내면 최소한에 50만원에서 60만원 이상의 광고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현재는 110만원에 이걸 이제 분양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이제 지금 현재는 44만원에 지금 그 프로모션 카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부산 갔다가 경주 갔다가 포항 갔다가 어제 이제 대구에서 숙박하고 오늘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대세가 많이 불어나고 그래서 일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홈페이지를 하나를 만드는 것은 한 30분 정도 걸려요. 제가 작가님 거를 하나 만들어 드렸고 총무님 것도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한번 보시고 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들을 설빙이나 호식 두만치킨 이런 데나 음식물 뭐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BBQ 치킨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4천 개를 한꺼번에 한 시간 안에 복사를 해버려 가지고 4천 개의 가맹 경우입니다. 이렇게 바로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따라올 테면 따라가라. 어플하고 카드 시스템에서는 제만큼 자신있게 하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뭐 제가 한번 설명을 기회가 된다면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답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네. 마지막으로 이따가 이제 자세한 설명 듣기로 하고요. 아직은 이제 소개로 이제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따가 해 주세요. 자세한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철원에 우리 정 기술님 오셨거든요. 정 기술님 좀 잠깐만 연락하시겠어요? 뭐 철원? 응. 어? 응. 어디 갔어? 정 기술님. 백재영님. 어디 갔어?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가셨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돌돌이님 박군동 사장님도 가시고요. 네. 저기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바빠가지고 못 나오다가 오늘 시간 내서 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가수 최정숙님도 오기로 하셨는데 다리가 조금 편찮으시다 그래요. 강원도에서 이제 사시는데 이번에 송년 모임에 나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다리가 좀 불편하시다 그래서 이제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양해를 구하시고 구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백용기님, 잠깐 일어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용기입니다. 좋은 분위기 오늘 뭐 이렇게 와서 보니 정말 좋습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저기가 최규선님 닉네임은 보고입니다. 좀 잠깐만 일어나시죠. 네. 가셨어요? 네. 아이고 식사만 하시고 계시고 있구나. 우리는 어떻게 얼굴을 안디야. 그다음에 이강훈님 닉네임이 선바이시거든요. 네.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작가님 앞에 오는 내가 한 달도 안 된 신청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그 반지도 하시고 목걸이도 하시고 이렇게 어? 진짜 굉장히 기술이 좋으신 분인데 우리 김희근 사장님도 오셨어요. 잠깐만 일어나세요. 반갑습니다. 와 멋져요. 저는 정부에서 그 기금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조그맣게 밑에서는 매장을 하고 있고 2층에서는 제가 가공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라도 귀금속에 관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밝혀드리고 뭐 술이든 뭐 모든 가야든 뭐 금이든 모든 거 취급 다 하니까 혹시라도 궁금할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와 멋져 멋져 버리. 제주도에서 우리 정당 미소가 있어요. 늘 우리 정오 때든지 동경화 때든지 하려고 갔던 우리 향력 갱치산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개세요. 왜 사람이 두 개세요? 꼭 두 개서 나와주세요. 두 개세요. 두 개세요. 두 개세요. 하려고 정당원님이 이제 우리 기행한 겁니다. 제주도에서 가시는 분 정당만 해도 안 되면요. 뭐라고? 그 뭐 잡고야 무거워 잡을 수 있고요. 다 공짜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통해서 누구한테 통해서 통해서 잡으시라. 아 물에 뚫리지 말게요. 정당으로 사는 예? 예 알았어요. 6월 달 온다네. 6월 달. 아 뚫리지 마. 뚫리지 마. 네, 강진 작가 최선순이 카페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덕분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영왕님. 네. 예. 바다의 영왕. 영왕님. 아주 어려우신 분. 반갑습니다. 광진의 왕, 바다의 왕, 영광입니다. 그 인터넷 들어가면 영광, 또 검색에 들어가 영광 치면은 너무 영광이 나와요. 예? 예, 많이 이용해 주시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천안에 수재빈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천안 아닙니다. 바로 천안 아니에요? 아이, 죽겁니다. 천안 아니 됩니다. 그냥 수재비답니다. 아, 저는 수재비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서 노는 재미입니다. 아, 수재비게. 스킨스코어 가르치고, 수강생 가르치고. 아. 바로 옆에 있는 대성리에서 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성리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엘터리 사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엘터리를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겠습니다. 예. 수재비님은 전 국가대표팀 당구 선수를 있습니다. 고수인데요. 전제 외국에 나가서 전 우리 대표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지금 당구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옆에 이제 같이 일행으로 오셨는데요. 이진아님. 이진아님 모델이 좋으시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진아입니다. 이진아 잠깐 어디에요? 나가요. 이쁜 사람 나가야 해요. 아니. 안녕하세요. 이진아입니다. 저는 여기 최 작가님, 후배이신 우리 정동희 사장님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왔는데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힘든 같은 분위기고 그리고 Thank you.